폴리글롯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인스파이어 리조트 J터미널 옆 150m LED 터널. 안녕하세요, 여창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20여개 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 조종석에서 여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항공안전기술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영종도와 용유도의 염전이 우유니 사막일 때부터 수천 번 인천공항을 방문했고, 인천공항 전간판을 수리했었는데요. 총 150m LED 터널을 자랑하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종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J터미널을 진입하기 전 우측의 출구로 빠져서 공항 문안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천공항 제3 업무지구로 개발되었는데요. 주변의 상가는 아직 거의 없는 편입니다. 리조트는 축구장 64면의 크기로 무려 3,500대의 주차시설이 있으며, 화물청사역이나 J터미널에서 셔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스파이어 호텔은 왼쪽에 포리스트 타워, 그리고 오른쪽에 선타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오션타워의 3개동으로 구분되며 약간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로비 상단은 야간에 LED 램프가 적색, 황색, 그리고 녹색으로 조명의 색상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5성 호텔이라 도어맨과 컨시어지가 입구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로비 진입 후에 나타나는 체크인 카운터는 약 1275개의 객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아야소피아를 연상시킬 정도로 웅장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투숙객들은 체크인 카운터 옆에 호라이즌 라운지나 인근의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을 한 후에 포리스트 타워 등 배정받은 콘셉트의 객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오로라입니다. 이곳은 총 150m 길이의 LED 터널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는 Under the Blue Land라는 돌고래 쇼인데요. 4mm 이하의 피치, 그리고 120Hz 이상의 주사율, 그리고 풀컬러 LED 모듈과 드라이버를 적용한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전혀 깜빡임이 없습니다. 명장보기술 해외사업부에서도 다양한 LED 전광판의 설계, 제작, 영상 변경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정과 벽면은 바다 속에서 인해 숲속으로 바뀌었고, 때로는 물방울이 가득한 동굴로도 변신합니다. 150m 길이의 거대한 LED 터널 주변은 북경식당, 광동식당, 일식당, 치맥식당 등 다양한 식당들로 가득합니다. 150m 오로라 LED 터널의 끝은 거대한 절벽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인스파이어의 또 다른 명물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입니다. 입구에 있는 로툰다 홀에는 360도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던 국회의 로텐더 홀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스파이어 쇼핑몰은 아직 완전히 개장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커피숍과 불고기 전문점, 냉면 전문점 등은 이미 개장한 상태이고, 주말에는 매우 긴 대기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의 시설을 연결하는 곳마다 매우 독창적인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결 통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락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 하나는 한국에 진출한 마이클 조던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인기가 있는 또 다른 식당은 가든팜 카페입니다. 이곳은 비건 메뉴나 어린이 메뉴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반은 오로라 LED 터널에 입점한 북경 요리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브라세리 1783에서는 가벼운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메차는 제가 가장 즐겨 방문하는 찻집입니다. 풍성한 식물들이 항상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로비스타는 고객이나 연인들에게 선물할 꽃다발을 마련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바에서는 다양한 주유와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식당들이 입점해 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CU에서 가볍게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24,000제곱미터의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두 150개의 테이블과 700대의 슬롯머신이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외국인 전용이라 들어가려면 직원 신분증을 폐용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인스파이어의 스플래시 베이는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낮 시간에 이곳에 도착한다면 디스커버리 파크에서 북측 방조제와 호수를 바라보면서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공항 J터미널 인근에 오픈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이주나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